이들은 발사체의 맨 꼭대기 소유주 캡슐에서 발사를 기다리게 된다. 잠시 후 로켓을 지지하고 있는 네 개의 안치대가 서서히 펼쳐져 로켓을 들어올리고 이어 네 개의 지지대가 한꺼번에 열리면서 소유주 호의 엔진이 정화된다. 그리고 곧이어 땅을 진동시키는 굉음과 함께 엄청난 화염과 불꽃을 뿜어내며 로켓이 하늘로 솟아오르게 된다. 드디어 로켓 안치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Теперь присылайте листочки, например, вот. 9, 8, 자, 엔진 소화됐습니다. 마지막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5, 4, 3, 2, 1. 발사됐습니다. 200 секунд, двигатели второй ступени работают штатно. 한국 최초 우주인이 탑승한 소유주호가 대한민국의 꿈을 싣고 힘차게 하늘로 솟았다. 특이한 점은 러시아에서는 원래 카운트다운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비밀 로켓도 많았고 가다 터지는 것들도 있고 해서 하지 않던 것이 전통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정해진 시간에 발사할 것이라고 믿고 역사 안에서 했던 것이죠. 어찌됐든 예정된 시간에 발사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카운트다운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되게 어떻게 카운트다운할 때 긴장하지 않고 그렇게 여유 있었냐고 물어보시곤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몇 분 남았지라고 생각만 했었지 안에서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으니까 발사 순간에도 긴장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발사대를 떠난 소유주호는 1분 53초 비상탈출 로켓이 떨어져 나갔고 고도 49km 상공에서 또 한 번 1단 로켓을 분리했다. 2분 40초 고도 84km에 도달한 우주선은 대기권을 벗어나며 보호덮개를 분리한다. 발사 후 4분 47초 경과 지상 167km 상공에서 2단 로켓이 우주선에서 떨어져 나간다. 발사 후 9분이 지나면 고도 202km에서 3단 로켓이 완벽하게 분리된다. 우주선은 지구 궤도에 진입하게 되고 이때부터 무중력 상태가 시작된다. 고도 220km 궤도에 진입한 소유주호는 발사체와 완전히 분리된 상태이며 태양전지판 전개 후 이틀간의 우주비행에 돌입하게 된다. 우주비행의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소유주호. 이틀 후에 있을 국제우주정거장과의 도킹을 위해 타원 궤도를 형성하며 점점 고도를 높여간다.
초속 8km의 속도로 비행하는 우주선은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90분, 하루에 16번 남짓 지구를 회전하게 된다. 그리고 약 33차례 지구 둘레를 돈 후 국제우주정거장과의 도킹을 시도할 예정이다. 우주선의 발사 이후 모든 비행 과정을 통제하는 모스크바 우주관제센터. 전 우주 비행 과정 중 귀환과 더불어 가장 어렵고 섬세한 작업이라는 도킹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구 회전 34바퀴째. 소유주원은 같은 속도와 방향을 유지하며 지구에서 350km 떨어진 궤도를 선회하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에 접근해 도킹 과정을 개시하게 된다. 소유주호가 자동 도킹 구역에 진입. 자동 제어 프로그램이 가동됐다. 도킹 시스템과 국제우주정거장의 도킹 시스템이 다 켜져서 서로 맞물렸어요, 지금. 전기적으로.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할 거고. 국제우주정거장에 점점 가까워진 소유주원은 비행 상태를 유지하며 도킹 부위로 향한다. 시작부터 완료까지 약 3시간이 소요되는 도킹은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작업. 다행히 두 우주선의 결합은 무사히 이루어졌고 나사 모양의 탐침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성공적인 도킹이었다. 이제 두 우주선의 기압이 맞춰지면 곧 우주인들이 해치를 열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자,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씨가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승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감격의 포옹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네, 손을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카메라 쪽으로 손을 흔들면서 자, 관람 속에서 다시 한번 환호가 터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자, 이소연 씨의 모습이 정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를 아주 편하게 딴 모습인데요. 아직도 우주에 온 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지켜보시는 동안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우주에 온 만큼 대한민국 이 우주에서도 멋지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 우주인이 우주 만찬을 준비했다. 코리안 라면. 이날 모든 우주인은 김치를 반찬 삼아 밥과 된장국을 먹고 후식으로 녹차를 마셨다. 그렇다면 우주에서는 볼일을 어떻게 볼까 궁금하시죠? 지금 보시는 게 우주정거장의 화장실입니다. 이쪽으로 큰 일, 이쪽으로 작은 일. 호스가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힘이 있어서 정확히 조준을 하지 않아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뚜껑을 열고 앉을 때 몸이 공중으로 뜨기 때문에 발을 끼우는 고리도 따로 있습니다. 모든 구조를 잘 익혀서 생활해야 실수가 없겠죠. 사실 우주인 훈련이라는 것이 도구나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신생아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먹는 법, 볼일 보는 법, 입 닦는 법, 옷 입는 법 이런 걸 배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기본적인 걸 어렵게 배우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주에 대해 잘 알아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우주 생활에 들어가 봐도 되겠죠? 무한한 상상의 공간, 국제우주정거장. 무중력이 보여주는 신비한 현상들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다. 9박 10일간의 짧은 우주 일정.
저에게는 1분 1초가 아쉬웠었는데요. 우주인의 일정은 분 단위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 최초로 우주에 가는 것이라서 그 임무와 책임이 막중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과학 실험이었습니다. 우주에서 콩하고 무씨가 자라는 걸 지구와 비교해 관찰한 식물 생장 실험, 또 초파리를 가지고 가서 중력 반응을 보고 노화 유전자 연구를 위한 실험도 했었습니다. 세포가 무중력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관찰하고, 또 무중력이라 피가 다리 쪽으로 내려가지 않아서 얼굴이 붓거든요. 이런 얼굴 부종 현상까지 총 18가지 실험을 했었습니다. 이 중 제올라이트 결정 성장 실험은 해외 유명 저널 투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주에 도착했을 때 멀미도 있었고, 또 그곳에 중력이 없다 보니 척추가 3cm나 늘어서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키가 그대로인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데 전 3cm나 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허리가 더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키가 커졌다는 게 어디예요? 그 정도는 감수할 만 하잖아요. 그렇게 우주 생활을 한 지 3일이 지나니까 점점 멀미도 없어지고 적응도 돼서 우주인들이 왜 우주에 또 가고 싶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음식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화장실을 가는 것도 익숙해질 즈음 되니까 이제 내려올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나중에 아쉬운 것 중 하나가 우주에서 키가 커졌다고 아주 좋아했었는데 지구로 돌아오니까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1mm도 남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무척 아쉬웠습니다.